태국당 동지가 여러분. 아니야. 그리고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. 결사투쟁 김서울단장팀에서 서명 봉사하고 있는 이승혁입니다. 뭐 봉사하는 게 사실 짐꾼입니다.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겁니다. 제가 영천의 귀농에서 10년간 몸으로 때웠기 때문에요. 몸으로 때우는 걸 제일 잘합니다. 그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는 그저 제가 살기 바빴습니다. 뭐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았습니다. 이웃에도 관심이 없었고 사실 내 지역에도 관심이 없을 뿐더러 국가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것이 참 이제는 너무나 죄스럽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사태를 겪고 나서 느낀 것이 그거였습니다. 지금껏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의 국민을 어버이같이 사랑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억울하게 짓밟히고 있는 현장을 저는 보았습니다. 그리고 그 속에서 어버이의 사랑을 뒤늦게 알게 된 그런 불효 자식의 마음을 느꼈습니다.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불효 자식들 맞습니까 여러분? 맞습니다! 뒤늦게야 어버이의 사랑을 느끼고 뒤늦게야 후회하고 있는 우리들은 불효 자식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서명대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 말 한마디만 외쳤습니다.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정가 석방하라! 이 당 하나의 진실, 이 진실만 제대로 알게 되고 나니까요,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몰랐던 이 정치꾼들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. 서명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명대 현장에서 정의와 진실을 외쳐서 아직도 언론의 거짓과 조작, 정치꾼들의 온갖 거짓과 조작에 매몰되어 있는 잠자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한 분 한 분을 깨운다는 심정으로 이 진실을 외쳤으면 합니다.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!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단순 무식했어요. 이 하나밖에 모릅니다. 진정 이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나라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실의 척도가 되고 정의의 척도가 된다고 믿습니다. 전라도 방금 새끼인데 진짜 사악한 놈들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이제는 머리로부터 알게 된 그 탄핵의 진실을 이제는 가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말을 외치고 싶습니다. 한번 구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슴으로! 가슴으로! 행동으로! 행동으로! 자유 대한민국 구출하자! 자유 대한민국 구출하자!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하시니까 한번더 해보고 싶네요.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